D열은 측정한 거다 그랬는데 D열 자체의 말 뜻도 바로 물어봅니다. 바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뭐 D열 흐름에는 쉽게 설명하면 열량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열량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1kg을 온도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질문하셨던 것 중에 온도 넣으면 굳이 저렇게 강조하는 것이 되죠. 1kg이 어때요?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통 어떤 물질 1kg. 근데 이건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그런가? 동양권에서는 국제적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킬로그램 성실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섭씨 온도, 동양권에 주로 쓰는 온도죠. 쓰는 온도인데, 1kg을 1도씩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단위 모양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열량, 그것도 킬로칼로리를 쓴다고 가정하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서양권에서는 이런 단위 자체를 즐겨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1파운드를 이거 파운드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네. 1도씨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섭씨 온도계 안 써요. 알겠죠? 그래서 화씨 온도를 쓰는데 1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열량 따위도 그 사람들은 따로 정했어요. 킬로칼로리라고 안 해요. 안 하고 BTU라고 정해놨어요. BTU 열량 단위는 좀 특이하죠? 네. BTU는 영국에서 정했어요. 영국에서 정해놓은 열량 단위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B는 영국의, T는 뭐냐면은 열의, U는 단위다. 영국에서 정해놓은 열의 단위다 라는 영어 글자의 앞글자예요. British. British, 영국의 B. 열, 그러면 summer 열이라고 그래요. sum. 열의, 그러면 summer. 근데 제가 sum 하고 나서 다시 summer 붙인 이유는 여기 나오는 summer 할 때 이 sum 자체를 또 단위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영국 사람들. 일섬. 아니, 단위가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지금 처음 들으니까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기능사에서는 잘 안 나와요. 섬이라는 단위가 산업기사에서 간혹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는 영어로 유니트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유니트. 그래서 영어가 UNIT. 그래서 유닛이라고 그러는데요. British Summer Unit, 그래서 앞글자 따면 BTU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약자라고 그러죠. 약자, 간략하게 맞는 글자다. British Summer Unit에서 BTU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영국이나 유럽, 미국에서 쓰는 B열의 단위는 어떻게 쓰이냐면 BTU, per pound, OF 이렇게 쓰인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외워야 될 게 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물비열, 얼음비열 외우는 게 뭐냐? 단위가 이 모양을 외우는 거죠. 예. 그러나 이런 모양도 있다는 거죠. 예. 눈으로만 살짝 보고 가는 거죠. 부담이 되시면 기능사 보시는 분은 안 봐도 되는 거죠. 산업기사 보시는 분은 반드시 봐야 되죠. 예. 예? 그럼 미래를 위한다면 내가 앞으로도 자격증 계속 공부하고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 주는 거죠. 외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자, 그래서 이 비열의 뜻은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비열의 뜻은. 그러면은 여기에 입각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값이 측정이 된 거예요. 예? 네. 측정이 된 겁니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적었던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열은 이 정도 하면 끝났고요. 비열을 구하라 하는 건 아니에요. 비열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웠냐 안 외웠냐가 중요한 것이고 안 외웠으면 어떻게 될까? 시험 문제에서 문제 지문에 주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주어집니다. 단, 안 주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 물. 물은 1이니까. 그 다음에 얼음. 냉동 관련 시험 보는 사람은 얼음은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본다는데. 왜? 상식이니까. 자격증 시험 볼 때 기능사 수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당 기술 분야에 상식이 있는가를 판별한다. 상식. 얼음에 비열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열 안 해오면은 무식이 아니고 상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몰상식. 알았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공기 비열을 좀 알아야 돼. 왜? 공기 조화, 공조 냉동이기 때문에 공기 조화에서는 공기 상태를 연구하고 계산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겠죠? 공기를 다루면 공기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공기의 비열 이런 건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자, 비열의 뜻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란 게 뭘까? 온도. 온도의 뜻이 뭐지? 온도의 뜻이 뭘까? 자, 찾고 보겠습니다. 온도의 뜻이 뭘까? 이걸 정의라고 하죠? 정의. 온도는, 온도가 뭘까? 온도는 따뜻하다, 차다 하는 정도예요. 이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아,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제 뭐 경기도 서울지방 표준어로 하면은 별 나타낼 게 없어. 따뜻하다, 차다, 가운데 쯤 미지근하다. 근데 이게 사투리가 섞여야지 더 세세하게 표현이 돼요. 딱딱 미지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붙이는 거예요. 겁나 따뜻하다. 그것도 이제 더 앞에 허벌나게 따뜻하다. 뭐 이렇게 뜨거운 것도 무지 뜨겁다. 허벌나게 뜨겁다. 말도 못하게 겁나게 뜨겁다 뭐 등등 앞에 얼마나 이 부사를 많이 붙이냐에 따라서 예, 아주 세분해. 듣는 사람도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따뜻하다 차다라고 하는 경우는 눈으로 보면 안다? 아니에요. 사람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그 희한한 눈입니다. 안과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눈으로 봤는데 온도가 보인다? 안과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이건 정신적인 문제야. 이것은 피부로만 알 수가 있어. 피부 감각이에요. 문제는 이 피부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네. 이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와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다르다. 알겠죠? 네.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뜨거운 국물 먹어도 시원하다. 아유 뜨거운데 왜 김이 뻘뻘 나오는데 왜 시원하다고 그러냐고. 이게 시원하다. 이게 애기들이 볼 때는 무지 뜨거운데 혓바닥 확 천장 벗겨지게 생겼는데 응? 그래놓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죠? 어른 되면 안다. 뭐라고요? 어른 되면 안다. 시원하다는 의미를 어른 되면 안다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만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혼동을 해요. 알겠죠? 네. 이것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해보자. 객관적으로 해보자. 물론 고민이 많이 되겠죠. 이걸 객관적으로 표시를 해보기 위해서 등장한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표시를 해보기 위해서 등장한 표시 방법. 이런 표시 방법을 특별히 온도 중에서도 일반 온도라고 해요. 단지 따뜻하다, 차다, 뜨겁다 하는 정도를 좀 객관적으로 혼동이 안 되게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표시 방법을 정해놓은 것, 이걸 일반 온도라고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 섭씨 온도가 있어요. 이 섭씨 온도는 여러분들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오이씨, 수박씨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씨라고 하는 건 뭐냐? 성씨예요, 성씨. 김씨, 이씨, 박씨예요. 근데 성이 뭐예요? 섭가예요. 그럼 중국 사람이느냐?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써도 다른 외래어가 들어오면 절대 잘 외래어를 허용을 하지 않고 한자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 쓰는 기질이 있어요. 예, 지구의 중심 중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알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들어왔어. 우리나라 한글이죠. 영어로 써진 바로 코카콜라. 우리는 그대로 그냥 영어 발음을 세종대왕님 우수한 발명품으로 발음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소리나는 글씨입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뜻도 포함된 글자도 있지만 대부분 소리나는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세계 모든 260여 국의 말을 한글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발음으로만. 소리만 더 쓸 수가 있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이렇게 안 써요. 한자를 빼면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가구가락입니다. 오를 가차에 옳다 그런 뜻이고요. 구는 입이죠. 입. 근데 입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행동을 나타낼 때는 마시다, 먹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옳다가 두 번 붙었네요. 맞죠? 옳다가 두 번 붙었다는 말은 아줌마들이 남편 출장에서 출근 보내놓고 모여서 수다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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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오도방정 떨면서 박수 치면서 맞다고 할 때 그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락은 뭐예요? 즐겁다예요. 즐겁다니까 입으로 먹어보니까 맞아 맞아 진짜 좋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자로 이것을 중국어로 사성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건 발음이 가가 카오예요. 카오. 구는 커. 카오. 러예요. 사성을 넣어서 발음합니다. 카카 카오라. 뭐라고요? 카카 카오라. 뭐? 카카 카오라. 카카 카오라. 카카 카오라. 중국말 카카 카오라예요. 자, 중국말로 카카 카오라예요. 한자로 쓰면 가구하라니. 이 뜻이 뭐냐? 맞아 맞아 진짜 먹어봤더니 진짜 이게 코카콜라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섭씨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섭가라는 거예요. 섭가 섭 근데 원래는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알겠죠? C-E-L-L-I 해가지고 C-S-I-I-S-I-U-S 셀시우스 이런 사람인데 이 셀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셀가를 한자로 뭐라고 씁니까? 석가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축구 감독 히딩큐를 히시라고 쓰잖아요. 히동규 이렇게 히딩크를 한자 이름으로 히동규라고 써줬어요. 우리나라 국민증 명예 국민증 줄 때 그런 것처럼 석가라고 부릅니다. 셀시우스라는 사람 알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섭씨 주장한 섭씨 온도 표시 방법을 주장한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 앞글자 C자를 따가지고 단위로 표시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해놓으면 오란신지 뭔신지는 몰라 예비신지 그래서 단위다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를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거 보조죠. 보조. 이게 보조죠. 보씨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릴게요. 네.